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이제 법원 왔는데. 네. 오늘은 아침은 쌀랑하더라고요. 아, 춥습니다. 어, 서울도 그렇던가? 더 춥습니다. 더 추워? 네. 어. 맞아. 나는 우리 PD님 자주 보는 게 좋긴 좋은데. 예. 요번에 그, 저, 일본 여행 잘 갔다가. 아, 네.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아, 감사합니다. 일본 가서 뭐 돈 없이 뭐 전해. 아. 네. 자, 이번 시간에 뭡니까? 예, 어, 최근에, 이 전두환 씨의 손자죠. 예, 뭐, 미국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랬더네.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일가에 어떤 것들을 계속 막 폭로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사주에 뭔가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 전부 다 아다시피 사람은 인류에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인류에서 이 지구에 사는 동식물 중에서 네. 근데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 이전에 만물의 또 영역이라. 하늘 가져오는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발전을 시기가 지금 지구가 지금 또 안 좋은 길을 가고 있잖아. 그렇죠. 인류 사회가. 근데 그게 다 사람들이 저지라 하는 게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그 유튜브를 내가 봤어요. 예. 요즘은 내가 TV는 잘 안 보니까. 네. TV 틀어본 지가 몇 년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금. 그래 이제 어제 그 저 유튜브가 그 스피커 나와가지고, 하다 말이 되게 스피커 나와가지고, 스피커 이제 수리한다고 이틀 몇 개를 오면서 내가 TV를 한번 틀어보고, 네. 그, 저, 트로토도 한번 해보니까, 그, 저, 지난번에 그, 내, 방송할 때 그, 그, 예약한 대로 1등을 해. 그 약 1등을 했대 보니까. 어, 네, 맞습니다. 어, 그 약 1등을 했고, 그, 또, 그, 탑세븐 중에 그, 저, 꼬마 하나 들어갔고, 이, 송가인이 그, 노래 그, 얻은 애도 들어가고, 그래, 또만 보니까, 이. 네. 그 애는 내 탑세븐에 들어갈 길을 봤어. 진해승이도 들어갔고, 예. 어, 근데 실제로 뭐, 뜻감 마음대로, 그 노래 잘했는데 뜻감 마음대로 된 건 아닌데, 예. 오늘은 그게 아니고, 네.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두환이 손자, 이 전 우원이, 네. 예, 예고래 의뢰생 29살이거든요. 네. 12월 4일인데, 시는 정확한 시에 몰지만 제가 사주시를 잡아서 되게 묘시를 나와요. 아, 네. 얘가, 아, 천간지지로 보면은, 아, 병자년, 기축을, 기미일, 병자 묘시예요. 얘가 마음은 굉장히 어린애예요. 네. 마음은 자꾸 어린애인데, 생각외로, 얘가 어릴 때부터 지가 아픔이 있었겠지. 어, 부모한테, 조부모한테부터 아픔이 있었겠지만도, 얘 사주가, 네. 좋지 못한 사주를 타고났어요. 타고나기로. 자기 할아버지는 고이든 저이든 어이든 대통령이 해먹지만도, 네. 얘는 사주가 그걸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매끄럽지는 못하고, 네. 어, 생각으로 얘가 지 독고집 시내예요. 너무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얘가.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얘가. 어릴 때는 그래 했었는지 모르지만, 해도 요번에 이제 방송 보니까 뭐 마약도 그랬더만 보니까. 네. 근데 딱, 한마디로 딱 때려서 말할 것 같으면 얘는 단명입니다. 얘가, 아, 감히 지가 이야기하면 얘가 지금 지가 살아보려고. 네. 이번에 이런 쇼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 쇼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요번에 광주 5.18 갔다 온 것도 쇼. 예. 어, 미국서 그런 것도 쇼. 얘가 지가 이제 젊은 애다 보니까 머리는 영리한 머리가 있으니까, 네. 어, 지가 어찌든 간에 다시 한번 꿈틀거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를 상대해가지고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지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나는 고소하는 건 별로 좋아하고,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대로 사주 나온 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정 말하면 이 애는 어렸을 때 맑은 마음에 이 애는 안 좋은 상처로만 컸어. 그렇다 보니까 좋은 걸 배우기 전에 못 뛴 것부터 다 배웠어. 그리고 눈치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눈치 빠른 사람 100단이라 그러는데 네. 얘는 눈치가 200단이라 그 정도는 눈치가 좋다. 눈치가 그 정도 200단이고 약삭 빠르기는 독색보다도 독사보다도 약삭 빠르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분위기 시신을 하려고 일을 했는데 이것이 지 마음대로 되어가면 땡기는 데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이라고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것으로서 지는 타락 인생으로서 감히 제가 말하자면 40을 못 넘깁니다. 올해 얘가 보면은 통합을 해보는 천간 천간 천고 천계를 그랬어요. 어쩌나 니는 하늘의 벌을 받아서 니는 간을 써야 돼. 간을 쓴다는 간제를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헤어나보면 니는 그래도 얘가 한국으로 들어온 걸 지가 천만 땅으로 다녀야 돼. 미국에 있으면 얘는 한 번 더 사고치고 이래가면 몇십 년 징역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호족이 아직 한국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게 한국으로 지금 옮기거든. 한국으로 와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거예요. 얘가. 어쨌든 간에 구속은 아직 안 됐는데 결국은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얘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팔은 안으로 뒤로 굽지, 뻗어 굽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을 볼 것도 뭐, 자, 전 장관님이신 조국 장관님을 한번 보자고요. 네. 그 딸이 어쨌든 간에 부산 의전에 그 해가지고 이번에 항소해가지고, 저 항소 다시 했는데, 재판해가지고 졌죠? 네. 기각해버렸죠. 또 항소했거든요? 그것도 기각돼. 그래 되는데도 자기 아버지 조국 씨는 지금도 TV에 나와서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잘못을 대해서는 한 번도 국민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 우원이라는 애는 그 애보다도 더 야삭빠르다 그랬지. 이 애가 한국에서 누군가를 손을 잡아서 줄띠는 한 군데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야당 여학조에서 뭔가를 이해를 통해가 이용하려고 네. 지금 벌써 눈이 벌거리 시작한 사람이 있겠죠. 몇몇 국회의원들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몇 네. 안목이라 사고 뭐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모이라 사고 하는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이용하고 버림을 받아 결국은 용당하고 그래서 이 애는 내가 딱 사주를 빼면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단명과 역이라 그랬어. 역이 단명 짧은 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애가 사주로 보면은 종교가 부처님이 계시고 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 기독교가 있고 뭐 아랍 교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종교 각 나라마다 있는데 네. 종교는 제2차 지금 우리가 있는 종교는 제2차 종교예요. 네. 1차 종교가 있어요. 1차 종교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차히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PD님한테 말씀을 누차히 드렸을 텐데 아니요. 1차 종교는 무조건 자 우리 PD님은 내가 오늘날 스스로가 인간이 되게끔 태어나 지금 성인이 돼가 지금 일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비디오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기까지는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어? 부모님. 바로 그거야. 내가 이기까지는 부모님이 있는 거야.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 나이 어린 삼촌은 있을 수가 있고 네. 나이 많은 동생은 없어. 나이 어린 형도 없고 그렇죠. 순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 이해는
저거 할아버지가 귀신이 됐느냐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두환 씨가 첫째로 당 사주를 듣다 보면은 니는 조, 우리 집안의 역식이다 그래. 당 사주 여기 뭐라 그러냐면 당 사주에 천파 천파 천력 천수 니 같은 놈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런데 저것마 배수에 넣은 태양을 보면 뭐라 나와있냐면 천수 천수 천파 천력이라. 니는 일척 안 주면은 안 죽으면은 단명하지 않으면은 인생을 파고 떠돌다가 결국은 말라진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가 뭔가 묘사를 하려고 얘는 아마 지가 종교를 기독을 가야 돼 진주가 관계없이 미국에 있으면서도 지가 타로 전부터 아니면 일반 이런 무속 전부터 지가 아니면 여 인터넷에 나온 사주 팔자부터 지 사주를 얘가 삐글삐글 다 해봤을 거야. 얘가 아래 본격을 다 해봐. 내가 뭐 눈에 흔히 그려지니까. 그래서 얘는 지가 할아버지 대신 저가 보지 않고 할아버지 아니고 대신에 가서 5.18 가서 용서를 빈 거는 참 잘했어. 그것이 진심이기를 나는 바래. 진심이면은 5.18의 그 영웅들이 돌봐서 지를 그나마 단명도 저거 조상이 돌보기 전에 그 영웅들이 그래도 고도마서 짧은 명도 이어줄 수 있고 옳은 정신을 줘서 맑은 정신을 줘가지고 그나마 사회에 살 수 있게끔 길을 잡아주는 인연을 맺을 수 있지. 지가 거기 하나 보이기 목적으로 지 우선에 살 목적으로 갔다면은 천벌을 받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사설을 하는 게 만약에 본인이 그냥 살려고 그냥 나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한국 들어온 것도 그렇게 보고. 왜? 저 아버지 저 엄마가 미국에 지금 애로 그 시민권 신청을 한다 그러는데 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뭐 거짓말로 저 아버지 저 엄마 지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저 아버지 저한테 잘 보여가지고 저 아버지 돈이 있더라도 관계 돈이 쉽게 그러겠지. 근데 그러면은 지가 살궁리를 하고 그걸 하겠지. 근데 그대로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 마음껏 안 해주거든. 응? 하고 싶은 애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부모 눈에 띄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계속 그래,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은 법이고 하고 틀리니까. 네. 미국은 몇백 년도 행위 나와버리잖아. 그쵸. 13세가 미국에서 그 햇빛 뭐, 그, 저 미국 놈 덩치나 장난. 그 큰 덩치들 있는데, 어? 쫓겨내기 재빗들어가기 심어. 맨날 이상한 짓만 당하고 안에서 못 살아. 한국 교도소로 틀리다니까, 미국 교도소. 미국 교도소를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돼. 나는 본토 미국 교도소는 안 가봤지만도 내가 영국 생활하면서 내가 우리 이기사가, 이양사가, 이기사가 두들 펴는 바람에 재피가지고 그때만도 닭고기 돌림을 당했으니까. 내가 닭고기 돌림 한국에서도 안 당해봤는데 미국 경찰이가 당해봤다니까. 허벅지를 방마이로가 얼마나 맞아뺐던 거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괜히 말기리다가 피방마공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도 내가. 그래서 미국 법은 우리 한국의 범죄자들 미국 가서는 범죄 몬지들이니까 다 범죄 약한데 동남아 쪽으로 빠지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데 중국 같은 범죄자들이 러시아나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그렇다 치고 미국은 민주국가대도 어마어마히 엄해. 얄짤없지. 그래서 나는 전원 이해가 요번에 5.18 간 걸 진심으로 지가 정말 가슴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할아버지 대신으로 갔다고 믿고 싶은데 근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 내가 너무 믿기 봐서 그럴까? 내 자만에 빠져서 그럴까? 내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사주를 보고 상담을 하는데 나 상담해가지고 오늘도 PD님 보다시피 내가 촬영 중에 상담을 했잖아.
얼굴 다 안 본 사람 상담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담 내 말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목소리 다 들었잖아. 네. 거의 맞거든. 왜? 신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사는 오행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이 지구 땅 뜨거리에 사는 이 돌아가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 지진이나가 넘어지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노래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학문으로 맹리학을 풀고 철학을 풀고 뭐 풀어도 왜냐하면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수없는 사람이 사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을 보는 무당선생님이 계시고. 그런데 과연 불태질 때 뭐 50대 50을 나눠놓고 50쪽으로 올라갈까 40쪽으로 내려갈까? 쟤는 내가 이 말을 드리는 내가 신약에 나도 뭐 어? 절대적으로 신처럼 맞출 수 없고 신이 하는 짓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신이세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세 신이 있는 거라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분명히 사람이 있고 신도 있어. 지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는 거라. 내가 그만큼 베풀면은 돌아오는 게 그 이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나는 내 성격상 아닌 건 아니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나는 안 봐버리지 아예. 왜? 지가 지다 그러는 사람이 지랄하면서 돈 10만원씩이나 놓고 어? 내 비감소로 이상한 소리 헛소리 비슷하게 그럴 바에 지가 지점 보는 거야. 그 내보고 온 사람은 뭐 선생님 샀고 점 좀 보냐고. 내 점 안 본다고 나는. 내가 무당 아니다 점 안 본다.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사주를 보는가 동시에는 이 친구는 이미 29살이고 내년이 30살인데 지가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정말 살라고 발버둥 치면은 내 종교를 먼저 찾아라. 내 뿌리를 찾고 내 종교를 찾고 그 다음에 내 부모와 조부모가 뭐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하면은 없던 복도 돌아오고 없던 명도 돌아온다. 자, 얘기하겠습니다.